안녕하세요. 오늘 3일 차고요. 이제 오늘 엔딩까지 달릴 예정입니다. 뭐 엔딩까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게임 자체가 제가 지금 뭐 매일매일 출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고 있는데 이거 첫날에 쉬움으로 다른 거다 지키고 메인 퀘스트만 달리신 분이 한 6시간인가 걸렸대요. 5시간인가. 예, 네, 그러니까 저도 오늘 뭐 맘먹으면 충분히 할거 어느 정도 하면서도 엔딩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1회차에 모든 수집 요소를 다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애초에. 그리고 한번 하고 게임을 끝내는 게 아니라 아마 더할것 같아요, 저도. 예. 자, 펠리칸에 탑승하십시오. 아, 내 고스트 사라졌네. 어제 일부러 고스트 있는 데서 내가 체크포인트 딱 뜨는 거 보고 게임 껐었는데. 직장인이라 손해봤어. 잠깐만. 잘못 들었나? 그 오디오 저거 있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? 잘못 들었나? 뭐지? 우주 뜸부기 같은 건가? 헷갈리네. 펠리칸, 가자. 근데 얘 이름이 뭐야? 내가 얘 이름을 계속 모르고 있거든요? 아씨, 궁금해. 아무튼 걔. 파일럿 걔. 우주에서 혼자 살아남아 있었던 불쌍한 녀석.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. 가시죠. 에코 이하나류.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죠? 6시간? 어, 7시간? 맞아. 정확해. 정말 안 믿기네요. 내 게임 시간이 6시간 채야. 저 혼자 6개월을 정말 겨우 와, 6개월이나 혼자 버텼죠. 있었다고? 이제는 꿈 같네요. 와, 비유를 외딴 하자면 행성에서. 아, 행성도 아니었지. 악몽과도 걔는 같았죠. 우주 표류 중이었으니까. 진짜로 와, 괜찮아요? 치프가 코타나 얘기한 적 있잖아요. 코타나를 지키지 못했다던 이해가 안 가요. 치프가 맡은 임무는 파기하는 거였지. 근데 안 했잖아요. 왜 그런 거예요? 해시가 널 깨웠어. 내게 널 투입하라고 했지. 지시대로 하셨고요. 그래. 그래서 어떻게 했죠? 에이트리옥스가 널 잡으러 왔다. 인피니트를 공격했지. 싸웠고. 놈이 이겼어. 이겨요? 에이트리옥스에게 당했다. 치명적으로. 확실하고. 잔인하게.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펠리칸에 누워있더군. 누가 코타나를 죽였는지 찾고 있었군요. 완전히 죽은 게 맞아? 중요한 그런 적이 식으로 있으니까 끝난다고? 엔딩이? 아주 많이. 코타나. 말이 안 되는데. 이 코리 다른 헤일로와 달라. 뭔가 다른 게 있어. 그래서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? 두 번째 창탑 올라와요. 어디 내려드릴까요? 여기. 알겠어요. 아무리 3, 4, 3이
번지보다 스토리 만드는 저희가 떨어진다고 해도 코타나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쓰고 버린다고. 우와. 아, 그건 좀 말이 안 돼. 아무리 봐도. 정말 새롭네요. 진화됐고. 이게 청탑이야? 달라요. 지난번과는 달라요. 확실히 이거 맞나? 네, 그게 사령부 청탑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수리 작업을 감독하고 있다고요. 정지시킬 수 있나? 아마 문을 찾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펑펑펑. 차라리 분열기가 나을 것 같아. 목표가 저 뒤인데. 어? 뭐야? 첨탑 아래를 찾아봐야 해요. 거기 입구가 있을 거예요. 그래, 그거부터 하자. 바로 여기니까요. 제가 열게요. 너 그 손가락 딱 계속 왜 하냐? 안 되잖아. 문제 있나? 별 문제 없어요. 있는데? 우리 인간은 문이 안 열리면 못 들어가. 사실 문제가 좀 있어. 너는 홀로그램이라 모르나 본데. 하지만 누군가가 청탑 접근에 필요한 시퀀스를 변경했어요. 플랜 B. 플랜 B나 돼요? 되게 높네요. 뭐 A-36이야? 네. 플랜 B로 가요. 이런 씨. 야, 코타나였으면 이거 벌써 해킹했다. 이 신호기들은 고리 전체에 걸린 통신망의 일부예요. 주파수나 용도에 상관없이 다 가능하죠. 정말 굉장해요. 저기에 들어가면 펄스를 이용해서 원래의 시퀀스를 재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. 선조 시퀀스를 재구축하십시오. 임기응변으로 대응 중이에요. 들을 게 많은데? 뭐야, 집? 저게 뭐죠? 벤시야. 좋겠다, 지들만 벤시 타고. 둘 다 분열기야. 너무 아파. 문 열어 빨리. 아마도 임기응변으로 대응 중이에요. 보여요 집? 저게 뭐죠? 벤시. 그만 쏴, 그만 쏴, 쓰레기야. 아이. 누구야? 아이, 미쳤나봐 진짜. 벤시 좀 그만 오라 그래.
저렇게까지 왔다 갔다 해. 뭐야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저거? 어떻게 해 그럼? 어쩌란 말이야? 아이. 아 진짜 좀 애지간히 하세요. 어. 벤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에반데. 내가 지금 터뜨릴 수도 없는데. 맞아. 아 이런 미친 진짜. 야 대. 야 쓰레기 대. 나랑 맞다 있어 너. 저 터뜨려 버릴 거야 내가. 에에 고도 높아진 거 봐라. 아 이런 미친. 잘 싸우는데? 야 이거 혹시 멀티플레이 아니니? 못 넣으면 싱글에서 2단 플레이라고 써야 돼. 어어어 터진다. 추락? 오케이. 아 쓰레기 같은 놈들 잡았다. 뭐 이 근처에 바로 있는데? 누군데? 누가 쓰고 있니? 대체? 아! 야, 대. 아니, 뒤에 있는데? 어딨어? 저걸 열어야 되는 거네. 아, 나 안 되겠다. 야. 잠깐만. 이거 그러면은 저 전초 기지부터 털게요. 지금건 그냥 관문이었어. 기지도 아니야. 씨. 극혐.
셰프. 전에는 죄송했습니다. 도망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었어요. 괜찮아. 괜찮다니요. 마치 아, 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. 인피니티예요. 숨어서 몸들의 눈을 피하려고 했다고요. 뭘 한 거죠? 도대체 무슨 목적이었죠? 목적? 일이겠죠. 전 엔지니어였어요. 민간 계약자였죠. 사실 지원했어요.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요. 제가 뭐 이상한 거 쏜다. 아무것도 못했어요. 이제 끝났어요. 치프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졌다고 생각했어요. 도망가야 했다고요. 그래야만 했어요. 그러다 이 펠리칸을 찾아서 그냥 도망쳤죠. 죄송해요. 뒤돌아볼 새도 없었어요. 결국 혼자 남고 말았죠. 아, 실탄 겁나 자주 던져. 하여간 나쁜 녀석들. 뭘 한 거죠? 도대체 무슨 목적이었죠? 목적? 일이겠죠. 전 엔지니어였어요. 민간 계약자였죠. 아, 또 뭔데? 지원했어요. 아, 그런 주제에 왜 이렇게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요. 이네.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. 살기 싫은 거니 그렇게. 이제 끝났어요. 치프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졌다고 생각했어요. 도망가야 했다고요. 그래야만 했어요. 그러다 이 펠리칸을 찾아서 그냥 도망쳤죠. 죄송해요. 뒤돌아볼 새도 없었어요. 결국 혼자 남고 말았죠. 이젠 아니에요.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거예요. 적이 감지되지 않아요. 터미널로 가면 리마 기진 우리 거예요. 어, 이거 아니야? 오케이, 내 거. 해독 완료했어요. 또 하나의 전진 작전 기지가 유엔에 쓰실 것이 됐네요. 길을 따라가면 두 번째 첨탑이 있어요. 여기서 보면 첨탑의 규모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. 선조의 기술적 우월성을 감상할 수 있죠. 이런 풍경은 치프에게 익숙하겠죠? 그래도 여전히 조금 숨이 멎을 듯할 거예요. 착륙장 확인. 야, 차 갖고 와. 어, 스콜피온이다. 스콜피온이요? 대신 무슨? 와, 씨. 아니, 됐습니다. 야, 100만 년 만이라 어떻게? 스콜피온이에요. 헤일로 3 같은 데서 다 같이 상륙 작전 같은 거 할 때 그 타고 다니던 그거야. 홀리 쉣. 야, 이게 해방 점수 열심히 모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네. 이게 해방 점수에 따라 준다며. 느리지. 대신에 개쓰지. 할 거야? 야, 타. 시프. 어, 터진다. 아, 우리 같이 가는 거 아시죠? 미안해. 솔직히 헤일로 하면서 스콜피온을 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. 맨날 이거 타고 다니면 고스트나 벤시 같은 거한테, 아, 고스트 아니고 벤시랑 레이스? 걔네한테 처발려가지고. 걔네 타겟이 되게 딱 좋더라고. 근데 잠깐만, 이거 저 위로 가야 되는 거야? 그러면은 기다려봐. 멸니르 방어구는 뭐 나중에 먹을까? 귀찮으니까. 아, 첨탑 위치가 개멀구나. 와, 이거 어떻게 해? 일단 스콜피언 타고 다 부수러 다닙시다. 이거 너무 느린데? 약간 토 나오는데?
지프가 기어가도 이거보단 빠르겠는데? 너 얼마나 된다고 쩔쩔매냐? 싸움 진짜 못하네. 저 스퀘어잖아. 어? 저기 있네? 개꿀. 벌써 끝이야? 설마 인원 체크? 올라왔어. 가보자. 야, 너 왜 원사님한테 말이 그렇게 짧냐? 병사 계급이 뭐지? 주임 원사한테 반말하게 돼 있나? 아, 주임 원사 아니지. 아무튼 그냥 원사님이지. 아무튼간에 아이씨 건방져. 얘네 뭐야? 스파르탄이 대단하긴 하네. 아 이거 저거구나. 이거 봐 개아파. 저런 건 조심하지만 이거 스컬피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? 스콜피언 생각보다 구린데요? 죄송합니다. 아니 세긴 센데 분명 세긴 세거든? 기총은 내가 맞지? 근데 그 정도로 쳐맞으니까 이거 뭐 답이 없네. 그래 자 아까도 말했잖아요 옛날 헤일로 시리즈에서 하다보면 하면 이거 탔다 하면 막 레이스 벤시 이딴 거한테 쳐맞고 죽는다니까.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. 그치? 누워 있어, 못생긴 놈들아. 멋집니다, 치프. 아 근데 나 퓨리드 봐서 기본 소양 확실한데? 각이 안 나와, 각이. 보이는데 각이 안 나와. 나왔다. 이래서 전차는 천천히 전진해야 되는 거구나. 한 바퀴 돌려. 아, 나 퓨리도 보고 걸판도 봤는데. 아. 나 기본 소양 확실한데. 왜 이렇게 못 물겠지? 야, UNSC야, 탱크에 부스트 좀 붙여라. 외계 기술력 갖다 뭐 할 거야, 니네. 지금 순수 지구 기술력 걸을 때가 아니라니깐. 이렇게 느리게 가다간 다 죽어. 계속 이렇게만 하면 살 수도 있겠어.
아카시아 체프! 지원하겠습니다! 뭔 놈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많냐? 힘들어. 이걸 잡았어? 잘했어. 리븐 관문이에요. 베니시드가 이걸 만들면서 적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계속 가둬놓았어요. 오늘은 끝이야. 이제 우리가 점령할 테니까.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. 보안 통제 장치는 앞쪽에 관문 관리소에 있어요. 뚫어버리죠. 뚫어버리자고? 이걸? 이게 뚫려? 결국 나보고 내리라는 소리 아니야, 그치? 하, 근데 쾌감은 쩌네. 야! 나와봐, 쓰레기들아. 한 발당, 한 놈씩. 어? 적차량 접근 중. 차량? 어디? 아, 또 저거야? 공격 받고 있다! 저기 기총 모드니? 너무한 거 아니야? 유인원이 말을 다 하네. 셰프가 중앙이 들었다. 어, 안 내렸대? 터지는 거 같았는데? 이 안에 있다고? 뭐야? 누구야? 오이 쉣!
아저씨야, 잠깐만. 이 어디 가? 저 어떻게 들어가는데 저거? 저기 보이지 않는다. 끝났나? 끝났겠냐? 아 이건 레이스인데? 레이스 개꿀인데? 타고 싶은데? 아 이게 뭐지? 저 위에? 오케이. 게이트 내리고 요거 먹고. 야 스콜피언 집어치워 필요 없어. 어 뭐야, 물이 안 들어가. 베니시구나. 이름을 헷갈렸네. 우후! 이건 뭐지? 어떻게 들어가지? 아비터가 있네? 길이 안 나와 있어. 올라가자. 아 충격은 좀 에반데. 시프가 주각이 들었다. 아 뭐야, 두 대 맞고 죽었어 나 지금. 너무 아프네. 역시 엘리트인가? 세게 맞았나봐. 좀 살살 좀 때리지. 내가 그래서 저기까지 끌고 왔었구나. 조심 조심. 옆에 기름통 터뜨리지 말고. 할 거야? 끝났다고!
칩. Oh shit. RPG는 좀 심했다. 이런 이씨. 아, 나 내렸어. 아, 진짜. 아, 극혐, 씨. 그새 날라오네. 야, RPG 든 놈이 왜 이렇게 많냐? 평소에 그렇게 많지도 않더니. 중학에 타서 그런가? 아. 한 발에 한 놈씩 주님 곁으로. 하나 잡았어. 달리자. 달리자고? 야, 지금 달리면 죽어 임마. 인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. 기꺼이 버리시라. 말았다. 쟤는 이승 마무리 될 거. 스파르탄이 대단하긴 하네. 스파르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스콜피온이 대단한 건데? 왜 그러냐 사람 민망하게. 아 플라즈마로 안 치는구나. 아, 하긴 플라즈마 표시가 없네. 여기서 막만 보다 죽어. 준비되면 말씀하십시오, 치프. 여기 누가 수리했니? 불이 안 난다 갑자기? 좋은데? 끝내려가자. 이제 이건 제 겁니다. 내 거라고. 관문들을 해치웠지만 이 관문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뭔가 더 영구적인 조치가 필요해요. 찾았어요. 이곳의 주동력은 발전기예요. 절벽 위에 있는 구조물이에요. 알겠다. 어디까지 가라고? 사람들 뜻밖인데. 다들 괜찮아? 놈들이 불러왔다. 상황 종료. 아 이쪽이 아니야?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. 내가 봤을 땐 너무 느려 이건. 그죠? 이거는 뭔가 안 걸리기 딱 좋아. 어 쉣.
터진다. 우리가 죽은 건 아니네. 괜찮아졌어. 이제 터뜨렸지? 이거 연기만 안 나는 상태인 거네. 지금 고장 나긴 났구나. 하긴 이걸 어떻게 수리해 젠장. 85m 안에 그려봤죠. 기왕이면 편하게 갑시다. 이거 저 아직도 안 사라졌냐? 스파르탄 코어 있어. 먹어야 돼. 몇 달 만에 처음으로 UNSC가 여길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됐어요. 베니시드는 오랫동안 차지했던 지역을 잃었고요. 그리고 치프는 혼자서 그걸 해냈고요. 적이 치프를 걱정하지 않았다면 이젠 해야 될 거예요. 뭐야 이거? 아 똑같은 거구나. 히트웨이브 여기 다 먹었네요. 후. 이렇게 이어져 있었구나 이 길이. 그러면 아이고야 되게 길어졌네. 잠깐만 잠깐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.